네, 사이언스 투데이의 섹션 코너, 스포츠 속의 숨은 과학적 원리를 알아보는 스포츠 과학 시간입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과학연구원 김태환 박사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야구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야구하면 아무래도 또 투수와 타자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투구가 마운드에서 던져져서 포수까지 도달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하더라고요. 네, 보통 우리가 시간을 알기 위해서는 거리와 속도를 알아야 되는데요. 네. 이게 마운드에서 포수까지의 거리는 야구의 규정에 보면 18.44m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실제로 야구 예를 들어서 투수가 시속 150km 퍼하워로 그 공을 던졌을 때요. 그 포수 밑까지 걸리는 시간은 대략적으로 약 0.4초 정도 소요됩니다. 아, 굉장히 짧군요. 네. 그러면 일반적으로 타자가 이 공을 치기 위해서는요, 공을 던졌을 때 공의 이미지를 타자가 눈에 들어오게 보고요, 그게 대뇌에 전달하게 됩니다. 뇌는 이걸 약한 0.1초 안에 정보를 해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때 사실은 공이 날아오는 거는 한 5m 정도, 4.57m 정도 공이 날아오는 상태죠. 그리고 나서 타자가 이 구질을 파악을 해서 타격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또 판단하는 시간. 를 가질 때또한 4.57m가 날라옵니다. 그러니까 실제 그 마운드에서 한 9m 정도 약 대략 한 9m 정도 공이 날아가는 순간 타자는 배터리 휘두르기 시작해야 되는 거죠. 이처럼 그 실제 플레이트에서 불과 한 7.6m 정도 거리에서 공을 쳐야 되기 때문에 야구의 타격이 아주 단순하지만 아주 어려운 스포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야구는 눈 깜빡하면 놓친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실제로 시속 한 150km 속도로 공이 날아오게 된다면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날아가 버릴까요? 네,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눈을 한번 깜빡거릴 때 걸리는 시간이 0.4초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보통 눈의 근육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 눈의 근육은 안윤근이라는 근육이 있습니다. 그이 안윤근에 의해서 우리가 눈이 움직이게 되는데요. 특히 눈꺼풀이라고 하죠. 눈꺼풀 같은 경우에는 안검이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 안검에는 상검과 하검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상검은 눈꺼풀을 내려주는 거, 하검은 눈꺼풀을 올려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투수가 만약에 시속 150km 포하우로 공을 던졌을 때 포수까지 걸리는 시간을 100분의 1초로 계산해보면요. 대략적으로 0.38에서 0.44초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눈을 깜빡거리면 공이 이미 지나간 후가 되는 거죠. 와, 그만큼 속도가 빠르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배트 스피드 그리고 선구안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선구안은 본래 우리가 말하는 일명 탁월한 그 동체 시력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동체 시력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배트 스피드가 예를 들어서 느린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 동체 시력이 좋지만 배트 스피드가 느리면 그만큼 빨리 스윙을 해야 되고요. 배트 스피드가 빠른 선수들 같은 경우는 그만큼 공을 오래 볼수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선구안도 좋고 배트 스피드가 빠른 사람들은 더 공을 오래 지켜볼 수 있어서 타격을 더 정확하게 칠수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보면 비록 그 약물에 얼룩졌지만 메이저리그의 홈런왕 베리본저의 경우는요. 탁월한 동체 시력과 그다음에 선구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는데요. 압도적인 배트 스피드를 이용해 가지고요. 공을 다른 선수들보다 더 오래 지켜보고 타격하기 때문에 다른 거포 타자보다 삼진 스코어가 훨씬 적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트 스피드와 선구안 두개다 좋으면 그야말로 금상첨화라고 할 수가 네, 있겠네요. 타자가 가질 수 있는 아주 좋은 조건이라고 할수 있죠. 그렇군요. 그리고 또 야구에서 타자는 또 타격의 비거리를 높여주는 것이 또큰 핵심이라고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공을 더 멀리 보낼 수가 있을까요? 그런 뭐 여러 가지 많은 역학적 원리가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메이저리그에서 그 홈런의 평균 거리가 121m 정도라고 합니다. 그럼 공을 멀리 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배팅의 속도죠. 배트 스피드인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포물선 운동을 할때 가장 멀리 날아가는 각도가 45도라고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이 45도는 평면에서의 45도고요. 배트를 휘두를 때는 타자가 평면에서부터 수직 상황에서 높은 위치에서 배트를 휘두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위치에서 타격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평면을 기준으로 해서 타격을 할때 대략적으로 이 수평면을 기준으로 해서 약 20도 정도 이상의 각도로 쳐줘야지만 공은 더 멀리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아가는 속도를 우리가 체크를 할 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처음 날아오는 속도가 물론 빨라야 되지만 이 배팅 이 정확하게 공을 정확하게 맞추는 게 아주 중요한데요. 그것을 우리가 스위스팟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위스팟 지점을 정확하게 맞춰서 공을 더 멀리 보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정확도도 좀 필요한 거죠. 예. 어디에 맞느냐에 따라서 소리도 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스위스팟에 맞으면 불필요한 에너지가 많이 감소되죠. 그래서 다른 데 맞으면 에너지 손실이 많고 스위스팟에 정확하게 맞으면 공의 에너지 전달이 정확하게 되기 때문에 더 멀리 보낼 수가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또 우리가 이 얘기를 해줄 때그 기본적으로 이런 운동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운동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질량에 비례하고 속도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홈런성 타구를 치기 위해서는 배트 스피드를 훨씬 더 늘려주면 그만큼 홈런을 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는 거죠. 네,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타자의 비거리를 높여주는 가장 큰 요인은 배트 스피드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그럼요, 앞에 질문과 좀 연계를 해서 야구에서 타격의 역학적 원리 중에 중요시되는 몇 가지 요인들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야구는 어떤 테리 월티스라는 사람인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진 않지만 그분이 말씀을 하기에는 야구는 어떤 스포츠 과학의 어떤 집대성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구는 그만큼 많은 역학적 원리가 숨어 있는데요. 특히 타격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역학적 원리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게그 각운동량의 전이라는 게 있어요. 일반적으로 투수가 공을 던지면 타자는 공을 선구한 뒤에 배트를 쥐고 그다음 팔꿈치 뒤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골반이 회전하게 돼 있습니다. 이때 신체는 앞쪽으로 병진 운동을 하면서 회전 운동을 동시에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게 중심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이때 타자는 배트의 몸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다리, 허리, 어깨, 팔꿈치, 손, 배트 끝으로 순차적으로 에너지 전달을 할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 역학에서는 키네매틱 체인, 즉 채찍의 원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만큼 이 하지 분절에서 상지 분절까지의 에너지 전환을 잘 수행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공과 접촉하는 시점에서 배트가 밑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배트와 공이 날아가는 궤적이 만나는 면이 넓어야지만 공을 맞출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 이상의 원리를 잘 이해하고 적용시키면 아마 좋은 타격 스윙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아까 야구가 과학의 집대성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정말 여러 가지 과학적인 요인들이 숨어 있었네요. 그런 네. 원리들까지 잘 생각하면서 경기를 보면 조금 더 재미있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